스테반 집사님의 모든 설교를 마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에 모여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도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마음에 찔려라는 동일한 표현을 썼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움직임은, 반응은 완전히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됐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 속에서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통회와 자복과 회개, 그런 마음이, 말씀의 반응이 있었다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산헤드린 공의에 있었던 종교 지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찔림이라는 것은 오히려 분함과 또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속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저거는 너무나도 그 미워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그게 다른 그런 표현이라고,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직접 그 지상에 있었던 스데반이 천상의 세계를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목도한 그 천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마 주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보좌 우편에서 서셔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보고 이야기했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듣기 싫은 거예요. 저 미친 소리다, 아마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다.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귀를 막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 말이, 성령이 충만해서 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정말 더 이상 그 저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당장 죽여야 되겠다는 그 시기의 마음에 극에 달아서, 결국은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비교적 뭐 젊은 사람들이겠죠? 잡아다가 이제 아마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성전 안에서 어떤 공간에서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성문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붙잡혀서 잡혀 오실 때에, 그 처음에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길로 오지 않고, 보통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쫓길 때 반대 방향에 그 길이 있는데, 그곳은 성전 앞에 보면 무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묘지를 삼고 있지만은, 그 반대편에 예수님이 잡혔던 길은 죽음의 길. 거기는 몰래의 제사들이었던 죽음의 곳이라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생각해서, 거기는 벌판으로 남아 있어요. 성전, 성벽 반대쪽에 죽음의 곳이라고 해서. 아마 그쪽 길로, 그쪽 성문 바깥으로 아마 스데반을 쫓아내고 거기서 아마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죽음의 계곡, 거기에 던져 내쳐지고 거기서 돌로 스데반을 죽였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께서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을, 예수님,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영혼을 주님께서 걷어가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이들의 죄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그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간 제자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동일하게 쫓아가는 걸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데반의 행적, 특별히 누가는 이 스데반의 굉장히 조명을 비추고 있죠. 그의 집사로서의 선출 과정과 그다음에 그의 긴 설교와 마지막 죽음을 이루는 그 과정까지의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스데반이 참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상 칠원 속에서 결국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 자리에는 사울, 아주 청년, 아주 젊은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역시 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동참하여 한 것으로 보고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 본문을 보면, 바로 갈라디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런 자기 고백의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였는지를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책이죠. 디모데전서가. 그 속에서도 이제 연로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자리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자리 가운데 혹은 자기가 직접 죽이기도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 속에 본인이 있었다는 것을 박해자요, 폭행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그때는 믿음이 없을 때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일평생 동안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막 그런 과거에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짓눌림 가운데 짐으로 큰 짐으로 아마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디모데 전서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그 변하기 전에 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의 죽는 그 자리에, 순교하는 그 자리에, 이제, 바울도 있었다는 것.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라는 것은 초대 기독교 변증가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바로 무슨 말을 했냐?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 지나서 160년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이 사건이 있은 지뭐한 100여 년 후에, 120년 후에 바로 기독교의 그 변증학자로서 계셨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들의 피는, 순교자들의 피라는 게 뭐예요? 순교자들의 생명이라는 거죠. 순교자들의 생명은 바로 교회의 씨앗이다. 씨앗. 씨앗은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땅에 뿌려졌을 때, 땅에 심겨졌을 때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까? 스테반이라는 집사님 한 분의 영혼이지만 그 스테반 집사님의 피, 스테반 집사님의 그 생명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교회의 씨앗이 됐다. 물론 앞서서 주님께서 그렇게 된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도 바로 순교자들의 피가 된 것이고, 그것이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을 타고, 그 민들레 홀씨 여러분 다 어렸을 때 불어보셨죠? 호 불면은 그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먼 지역까지 날아가서, 그게 땅에 떨어져서, 또 다른 민들레 꽃을 피우게 하는, 그런,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터툴리안의 그 말씀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8장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게 이 스테반 집사님의 이 죽음과 함께 그것이 시발점이, 촉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눌리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눌리고 있다가 이게 스테반 집사님을 계기로 해서 이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극한 박해가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있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끝까지 그래도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고, 나머지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복음이 확장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3,000명, 5,000명, 그리고 더 날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은 끝까지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그 제자들이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그 민들레 홀씨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확장의 모습을 보면, 1장 8절에 있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문화적인 중간지대예요. 이방과 유대 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그 다음에는 온 땅끝까지, 이건 타문화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는, 그 박해로 인해서 민들레 홀씨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흩어졌던 그 로마 교회는 자생교회라고 그랬죠. 자생교회라는 것은 사도나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흩어졌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바로 거기에 자생적으로 교회를 뿌리를 내리게 된. 그리고 나서 24년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터툴리안의 말처럼, 바로 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제 누가가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반을 굉장히 비교적 많은 분량을 그에게 조명을 하고, 그의 순교, 처음으로 순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도 중에는 야고보가 나중에 죽지만,
잠시 후에 이따가 죽지만, 먼저 순교를 당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누가가 조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그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놀라운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그런 연결고리를 스데반 집사님께 누가가 조명을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확장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가, 복음이 어떻게 세계를 향해 펼쳐져 나갔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과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참된 제자란 무엇인가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스데반 집사님 같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복음의 씨앗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명심하시면서 이 시대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이 지난, 그리고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확장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